자, 최유미. 우리 가족의 흑역사. 감사합니다. 흑역사를 또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저봐, 저희 아빠 이야기예요. 참고로 저희 아빠는 뭐든지 남보다 더 많이, 더 높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미친 승부욕의 소유자입니다. 중학교 때요, 시골에 살던 양봉하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만 이마에 벌을 쏘이고 말았어요. 친구 어머님이 아이고, 벌이 이쁜 사람을 알아보나 보다 하고 되지도 않는 위로를 하셨고 본인은 이제 아는 거죠. 예. 여기까지 저는 6만 원이요. 되지도 않는 위로를 하셨고 그 말에 친구가 엄마한테 무슨 미친 소리야. 저 7만 원이요. 라고 했다가 자기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는 바람에 제대로 처치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걸음을 걸을수록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온몸이 근질럽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큰 병원으로 이송. 와, 뭐 말벌한테 쏘였나? 벌독 알레르기로 쇼크가 왔었다고 하더군요. 와, 그 위험하구나. 병원 집중치료실에서 눈을 떴을 때 희미하게 보이는 엄마는 인자한 표정으로 저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너 오줌 쌌어. 아,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눈 뜨자마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오줌 이제 소변을 본 거죠. 자기도 놀라갖고. 아, 눈 뜨자마자 원래 엄마 너 괜찮니? 어, 괜찮아 이건데. 어? 엄마 왔어, 엄마 왔어. 그러는데 너 오줌 쌌어. 충격이었습니다. 여하튼 이틀간의 입원 치료 후 저는 퇴원했고 그렇게 벌 소동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후 동네 청년회장이었던 아버지가 마을 분들과 낮부터 약주를 하던 어느 날 동네 어르신께 연락이 왔어요. 마을 뒷산 나무에 말벌이 크게 집을 지었다고 처리해달라고. 다들 119를 부르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이건 청년회장의 임무라며 원정대처럼 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벌에 쏘이셨죠. 총 6방을요. 어이구. 아버지는 저처럼 병원으로 이송됐고. 뭔데요? 저처럼 병원 집중실에서 눈을 또 뜨셨대요. 엄마는 또다시 인자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똥이야. 희미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의 표정을 전 읽을 수 있었어요. 어쨌든 아빠는 저한테 이기셨잖아요. 와, 글 잘 쓴다. 와, 대단하다. 근데 표현을 잘하네. 와. 글을 잘 쓰네요. 최유미 씨요. 와, 벌에 쏘이고 오줌 싸고 똥 싼 분녀 아닙니까? 자, 제목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글쓴이는 박준영 씨입니다. 아, 얼마 전부터 대변을 보면 피가 섞여 나오고 항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참다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갔죠. 의사는 치열이라고 하면서 수술하고 하룻밤 입원하면 괜찮을 거라 했습니다. 마침 쉬는 날이었고 따로 시간 뺄 날도 없어서 그날 바로 수술을 받기로 했고 생각보다 수술은 간단했습니다. 하반신만 마취하고 한 15분 정도에 다 끝났죠. 하지만 수술 후 마취가 풀릴 때까지 누워만 있어야 했고 식사도 할 수 없었죠. 병원에서는 밤 9시는 지나야 마취가 풀리니까 그때 밖에 나가서 사 먹거나 가족들한테 부탁해서 식사를 챙기라고 얘기해 주더군요. 사실 좀 부끄러워서 아내한테는 얘기를 안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그 나 항문에 그 피가 나서 오늘 수술하고 입원했거든. 그 하반신 마취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못 먹고 이따 9시 지나야 먹을 수 있다니까 엄마가 그 먹을 것 좀 사다 줘. 아이, 그 사람? 아이, 그 사람은 못 오지. 말 안 했어. 저는 딱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일단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고요. 그런데 잠시 후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야, 임마! 너 뭐야? 너 왜 그랬어? 너 뭔데 너? 뭐지? 왜 이렇게 흥분하셨지? 너 임마! 엄마가 그러는데 너 피똥 싸고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이혼하게 생겼다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발전이 왜 그렇게 됐어? 그리고 뭐 저녁에 먹을 걸 사오라고. 야, 어?
얘기가 왜 이렇게 됐지? 전화를 끊고 조금 있으니까 또 고모가 전화가 왔어요. 예, 이게 무슨 일이니? 아니 어쩌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어쩌다 피똥치를 다 하고 다리를 못 써. 아유, 밥도 안 넘어간다면서. 안 넘어가지, 안 넘어가지.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널 두고 걔는 어떻게 집을 나간다니. 아, 이건 뭐야, 이건 또. 얼굴도 안 비치고. 조금 있으니까 또 제 동생도 전화를 했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오빠 그렇게 술 처먹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고. 아들 새언니한테 뭐라고 하는데 같은 여자로서 난 이해해. 젊은 나이에 피똥 싸는 남자 수발을 누구한테 들라는 거야. 이혼 당해도 싸지. 아유. 하여튼 오바는 우리 엄마 때문에 한순간에 피똥 싸고 하바심 마비돼서 와이프한테 이혼당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완치가 다 됐고요. 저는 와이프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승수 씨의 사연입니다.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던 날 약속 장소인 뷔페로 가고 있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니 이렇게 고함을 쳤어요. 뭐야? 왈왈! 저는 황당하고 깜짝 놀랐지만 무시했죠.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다시 왈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할아버지가 저러고 계신지 궁금해서 정확히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자꾸 개소리를 내시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화를 버럭내며 아, 야 말벌이라고 말벌! 네 옆에 말벌 있다고 말벌! 왈왈이 아니라 말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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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마 내가 지금 왈왈 걸었어 인마! 너 위험해서 내가 가르쳐준 건데 인마! 말벌! 말벌! 이게 왈왈로 되냐 인마! 어, 이제 개소리 좀 들린다 그래도 재미지네요. 말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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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헷갈릴 수 있겠네요. 말벌. 아, 개소리니까 옛날 그거 기억나네요. 어, 모르는 길가에다가 갑자기 누가 형을 자꾸 부르길래 봤더니 큰 개라고. 형, 형! 형! 형, 형, 형! 돌아봤더니 개였다는. 그 사연이 기억나네요. 예. 오랜만이네, 그 사연. 최지혜 씨의 사연입니다. 최지혜 씨. 되게 소심한 목소리로 소개해 달라는데. 소심한 목소리로 소개해. 소심한 목소리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를 잘 해 드려야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있잖아요. 32개월 딸 5개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둘째를 낳았을 때 일이었어요. 첫째까지 케어해야 했기에 산후 도우미 이모님을 모시기로 했죠. 하지만 고민도 컸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럼 힘들지. 생각 끝에 한 달 동안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이모님 모시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젖병 세척, 신랑 아침상 설거지는 다 해놓고 기다렸어요. 이모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럼 와서 할 일이 없다고, 그냥 놔두라고 하시는데도 그냥 뭐랄까요. 집안일을 쌓아두면 괜히 미안하다고 할까요? 성격이 좀 제가 그래요. 이렇게 집안일을 해놓고 이모님이 오시면 집안일을 다 해놓고 이모님이 오시는 거예요? 낯가려고 미안하고 막 그러니까 성심하고 집안일 다 해놓고 미안하니까 청소 다 해놓고 설거지 다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모님을. 쉬다 가시나요? 이렇게 집안일을 해놓고 이모님이 오시면 첫째를 등원시키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점심 먹을 때쯤 나와서 다시 밥 먹고 또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종일 있었어요. 뭐야. 이모님은 산모한테 미역이 좋다고 한 달 내내 미역국을 끓여주셔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미역국을 먹어야 했어요. 저는 산모라 그렇다 치지만 저희 신랑은 대장이 미역으로 꽉 찬 느낌이었대요. 미역국 많이 먹으면 있는데로... 그런 거 있지. 미역국 많이 먹으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데도 불어갖고 미역. 미역국에 밑자만 꺼내도 토 나올 지경이었지만 제발 다른 국 끓여달라는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신랑도 낯을 가리나? 제가 성격이 그래요. 그리고 매일 오전 11시에 청소기를 돌리셨어요. 근데 청소기 소리가 이상했어요. 소리가 너무 작았고 그동안 내가 돌려왔던 청소기 소리가 아닌데 그런데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청소기 소리였어요. 방 안에 있어서 그냥 소리만 듣고 있는 거야. 동의하에 설치한 거실에 홈캠을 보니
그러니까 이모님한테 동의해서 거실에 홈캠을 설치한 거예요. 안에서 지금 홈캠 보는 거야. 나 진짜 방문 열고 나가서 보면 되잖아. 동의하에 설치한 거실에 홈캠을 보니 네, 이모님은 여태 첫째 딸아이의 장난감 다이슨 청소기로 돌려왔던 겁니다. 외관상 비슷하게 생겼지만 누가 봐도 길이는 엄청 짧고 조악한 플라스틱 청소기인데 의심조차 안 하셨나 봐요. 그러네.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당장 장난감이 있구나 저런 게. 당장 나가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장난감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민망해 하실까 봐 말을 못했고 참나. 퇴근하시고 나면 제가 다시 청소기를 돌렸어요. 아, 뭐야 이게. 제가 성격이 그래요. 김나은 이모님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근데 너무 똑같이 생겼다. 너무 똑같이 생겼다 진짜. 네. 아니 근데 아이땡 청소기.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도 약간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출근을 했다가 이모님이 오셔서 뭐 오셔서 청소하시는 동안 홈캠을 통해서 이렇게 회사에서 보다 아우 저거 아닌데 생각하고 집에 가서 청소를 보통은 그거죠. 그게 보통 그게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방에 계셨던 거죠. 방에 계시면서 저거 아닌데 어떡하지? 잘 인대잖아요. 하고 이모님 가시고 다시 청소하시고 그렇죠. 다음 날 이모님 오시기 전에 집 청소하고 설거지 다 해놓고. 네. 정말 특이한 분입니다. 최단비 씨. 전 대학생이었고 친구는 노량진에서 고시 공부 중이었어요. 친구 응원차 노량진에 방문하여 함께 어느 한 카페에 갔어요. 동네 빵집 같은 분위기의 작은 카페였죠. 제가 쏘려고 친구에게 앉아있으라고 하고 전 혼자 카운터에 갔죠. 카운터에는 대학생 정도로 보는 젊은 남자분이 계셨죠. 약간 표정이 멍하고 세상을 놓은 듯한 게 알바생 같지는 않고 주인 아들 정도로 보였어요. 주인 아들 정도로 보였대. 주인 아들이 진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짜씨. 출출한 지라 저는 빵을 시켰죠. 초코모핀 두 개하고 치즈케이크 주세요. 젊은 남자는 침묵을. 저분은 말이 없었어요. 되게 귀찮아 보였죠. 툭툭 버튼을 눌러 기계에 주문을 입력하고 계산서를 뽑더니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요? 전 너무 당황했어요. 네? 그래서 저분은 또 대충 말하듯이 말을 얼버무리면서 제가 만들어요? 하는 것이었어요. 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럼 누가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점원이 네? 하는 겁니다. 전 또 당황해서 네? 하고는 정적이 3초 정도 흘렀어요. 그러다가 점원이 제과만 드리냐고요? 하는 겁니다. 제가 빵만 시키니까 음료는 안 시키냐는 뜻이었죠. 아니 요새 누가 제과란 말을 써요? 참 진짜 어이없어 진짜. 초딩 때 제가 좀 본 이후로 제과란 말을 처음 들어봐요. 결국 저는 그럼 커피도 주세요. 두 잔 시원한 걸로요. 하고 커피도 시켰죠. 그러더니 점원이 또 툭툭 계산서를 뽑더니 아니 이번에는 신분증도요? 그런 겁니다. 저 진짜 당황했어요. 뭔 소리야 이게. 네? 신분증도요? 아 저는 더워도 그게 필요해요?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점원이 또 네? 아니 좀 필요할 수도 있죠.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어요. 미성년자들은 커피를 못 마시나 이게 뭔 얘기야.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나? 순간 생각하다 빨리 그냥 이 상황을 종료시키고 싶어서 대답했죠. 아 그럼 뭐 운전면허증도 돼요? 했더니 점원이 또 네? 뭐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도통 우리 두 사람 대화가 안 되나 봐요. 또 정적이 3초 정도 흐르고 점원은 손가락 10개를 쫙 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분 정도. 아 10분 정도 기다리시라고요. 저 발음이 이상한가 보다 저분이. 네. 아까 10분 정도요. 10분 정도요. 이러나? 제가 만드세요? 10분 정도 기다리세요. 제가 만드세요? 뭐 이러나 보다. 근데 이게 말을 씹어서 10분 정도 기다리세요 하지 않으면 그냥 성의 없이 말해 10분 정도요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10분 정도요.
아, 더 이상의 대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고개 끄덕이고 빨리 계산하고 자리로 돌아앉았어요. 친구가 저보고 계산대에서 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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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뭐 하다 왔냐며 안 들려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 그냥 험날 했던 그날의 춤은 평생 잊지 못하고 있네요. 신청곡은 태연의 들리나요? 어, 오늘 방청에 자, 이번에 남자분이고요. 아, 제목이 팬티의 주인입니다. 좋사, 즐거울 것 같다. 아, 이거 괜찮겠네요. 팬티의 주인. 어. 팬티의 주인은 찾아줘야죠. 팬티의 주인 찾아야죠. 그래서 일단 익명으로 보내셨고요. 한참 헬스장에 다닐 때 헬스장에 샤워 시설도 있고 운동복도 지급해줘서 괜찮았지만 문제는 속옷이었습니다. 이 땀 빼면 운동하고 샤워하고서 입던 속옷 다시 입는 건 찝찝했거든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늘 속옷 하나씩을 가방에 넣고 다녔죠. 그날도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오던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음악이 듣고 싶어서 가방에서 이어폰을 꺼내려는데 이런 뭔가 이 묵직하고 축축한 느낌의 물건이 이어폰과 같이 딸려 나오는 것이 느껴졌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것은 땀에 젖은 팬티다. 땅에 떨어진 팬티를 빠르게 주워가면 됐지만 순간 당황한 저는 그대로 모른 척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 떨어뜨렸는데 이게 떨어진 거야. 근데 모른 척하고 신호도 바뀌어서 에이씨 그냥 간 거야. 가버려. 그런데 그때 총각 여기 팬티 떨어뜨렸어. 아니, 총각 너무 이상하다 반스 너무 이상하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무시하고 더욱 빠르게 횡단보도를 마저 건너려고 했죠. 그런데 아주머니의 목소리 점점 커졌습니다. 총각! 여기 팬티 떨어뜨렸다고 팬티! 이거 반스 가져가! 뒤를 돌아보니 아주머니께서 한 손에 제 팬티를 들고 뛰어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저거 제 팬티 아닌데요? 누가 봐도 수상한 목소리로 얘기했죠. 아주머니가 뭔 소리야? 내가 총각이 떨어뜨리는 걸 내가 분명히 봤는데 거기서 어? 가방에서 막 못 꺼내다가 내가 나와 튀어나오고 내가 봤어. 정확히 봤어, 정확히. 총각 반스 맞아. 아유, 이걸 어찌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분이 그거 제 팬티입니다. 어머! 어? 뭐야 갑자기? 뭐지 하고 너무 놀라서 바라보니까 웬 멋쟁이 신사 같은 분이더군요. 감싸주려는 거야? 아유, 그거 제가 떨어뜨린 건데 잘못 보신 모양이네요. 제가 주시죠. 이게 뭐야? 이거 이거 결말 정말 궁금하다. 어? 그래서 아주머니는 이상하다. 분명 내가 이 총각이 떨어뜨린 거 봤는데. 아니 뭐 알았어요. 하고 그렇게 저희 팬티는 아주머니 손에서 신사분 손으로 옮겨졌고 사람들도 관심이 시들해졌는지 다들 제갈길 갔죠. 어느새 저와 아저씨만 남았고 저의 고민은 또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내 팬티로 뭘 하려는 거지? 혹시 이 변태인가? 너무 긴장해서 도망도 못 가고 그대로 서 있는데 그 신사분이 눈을 찡긋하면서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어, 왜요? 하면서 멋있다. 몰래 팬티를 제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오. 진짜 참어른이었습니다. 와. 저도 저렇게 멋지게 나이 들고 싶네요. 와, 진짜 감싸주려고 했던 거야. 계속해서 최선미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쁜 요즘 울리는 전화 반 이상이 스팸 전화다 보니까 짜증나고 귀찮기도 합니다. 스팸 전화 대처법이라는데 제목이요. 우리 신랑은 요즘 보험 가입하라는 전화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일에 방해를 받을 정도래요. 거래처 전화가 많다 보니까 그냥 모르는 번호도 그냥 받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바빠요 하면서 그냥 끊어버리는데 우리 신랑은 받은 전화를 매몰차게 끊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런 분들 있죠, 그죠? 한마디로 참 진짜 어거지다. 춤춤한 성격이에요. 이게 무슨 성격이야? 춤춤한 성격이? 난 처음 들어보는 성격인데 받은 전화를 못 끊는 게 춤춤한 성격이군요. 약간 소심하고 그런 성격이 춤춤한 성격인가 봐요. 얼마 전 진짜 말도 안 된다. 최선미 씨 대단합니다. 예. 당신의 박수에 박수를 쳐드립니다. 춤. 자, 얼마 전 보험 가입하라는 전화가 또 왔대요. 좋게 말하는 것도 한두 번, 나중에 가입하겠다는 것도 한두 번. 지치고 지치는 우리 신랑이 이번에 다른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보험 가입 설명을 한참 들어주던 우리 신랑이 아 근데 저 너무 가입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 달에 이민을 가게 됐어요. 아 고객님 그러세요? 어디로 가세요? 집요하게 어디냐고 묻길래 당황한 신랑은 아 영국이요. 그냥 생각나는 나라였대요. 네 알겠습니다. 안내원은 아쉽게 전화를 끊었고 한동안 보험 가입하는 전화가 오지 않아서 너무 편했는데 몇 달 후 다시 문제의 전화가 다시 왔대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 가시더니 안 가셨네요. 헐 우리 신랑 급히 둘러대면 아 로밍했어요 여기 영국이에요 하고 끊었대요. 야 여러분도 스팸 전화 귀찮으시면 이 방법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야 웃긴다. 신청곡은 플라이트 투 스카이의 전화하지 말아요. 야 남형규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0년 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어요. 엄마가 실수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달걀을 풀어 전을 부치셨고 그것을 먹은 저는 식중독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참고로 병원 평소에 잔병 치레가 없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감기로 병원에 가본 기억이 마지막일 만큼 병원 경험이 없었는데요. 내과에 가니 증상이 심해서 주사를 한 대 맞아야 한다 하더군요. 학창시절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팔에 맞는 예방접종은 종종 맞아봤지만 엉덩이 주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맞은 게 다였습니다. 문제는 그 미숙한 경험에서 시작되었죠. 저는 키가 188로 큰 편인데 주사실에 들어가니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 침대가 있었어요. 저기서 어떻게 주사를 맞지? 초등학교 때 주사 맞았던 기억을 살려 바지를 엉덩이가 다 보이게 내리고 침대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엎드릴 수 없는 사이즈의 침대였길래 이거 얼마나 작길래 그러지? 엎드릴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의 침대였기 때문에 이게 뭐야 엎드릴 수 없는 침대가 어디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엉덩이를 내리고 요가에서 말하는 고양이 자세를 하고 간호사분을 기다렸어요. 아 최대한 활용한 거네요. 자세죠. 네. OTL 자세. 바지를 내리고? 네, 네. 바지를 내리고? 바지를 내리고잖아. 바지 내리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긴 했네요. 어허. 그래도 그 좁은 공간에서 이윽고 커튼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하는 소리와 함께 간호사분이 다시 나가셨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계속 고양이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디야 거기가? 병원. 이게 병원인데 거기 뭐에 올라가 있는? 주사실. 침대 주사실에 침대요. 예. 네. 잠시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오시더니 침대에서 내려오라고 하시더니 바지춤을 손수 올려주시고 엉덩이만 살짝 보이게 해서 직접 주사를 놔주셨어요. 그때서야 제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네요. 처방전과 영수증을 주시며 제 눈을 바라보지 않은 간호사분께 죄송하단 말도 제대로 못한 채 후다닥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사연이 소개된다면 병원 에피소드 2탄 내성발톱 수술 중에 의사 선생님 얼굴이 마취된 사건도 올려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아, 그거 궁금하다. 야 올려. 그것도 올려. 그거 궁금하다. 오. 2탄 재밌는데? 오 2탄 기대하면서. 자 송현미 씨 차 빼주세요라는 제목이에요. 조금 어이없는 사연이 있어서 제보하려고 합니다. 재밌는 사연을 제보해야 되는데 어이없는 사연을 제보하셨네. 주말 아침 늦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처음에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화가 걸려왔어요. 능가하고 봤더니 10년 만에 연락이 온 친구였습니다. 이 놈이 무슨 일이지? 하고 받았는데 받자고자 10년 만에 연락이 온 친구가 차 빼 임마! 에? 10년 만에 전화해서 차를 빼라고? 비몽사몽 중에 제가 얘기했죠. 어? 너 어딘데? 네 차 앞이니까 차 빼라고 당장! 순간 이게 뭔 상황인가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친구가 계속 말했어요. 제발 부탁이야. 차 좀 빼줘. 나 오늘 결혼한단 말이야.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다 뭔지 혹시 꿈은 아닌지. 하지만 친구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더군요. 야 정신 차리고 잘 들어. 나 오늘 결혼식이거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거든. 그래서 여기 주차해놨는데 내 차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차가 있어서 전화했더니 네 이름이 떴거든. 야 나도 놀랐어. 근데 지금 놀랄 시간이 없어. 빨리 빼라고. 나 결혼하러 가야 돼. 저는 급하게 모자를 눌러 쓰고 나왔습니다. 가보니 10년 만에 보는 친구와 친구 와이프 되실 분과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다 계시더군요.
어 진짜였어요? 야 반갑다. 아, 아니 미안. 아니 우선 차부터 좀 빼게. 야 우선 내가 급하니까 문자 할게. 어 급하게 차를 빼주고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너 때문에 늦었으니 결혼식 와라. 이러면서 청첩장을 보냈더군요. 10년 만에 연락 온 친구가 차를 빼라고 하고 결혼식 당일 아침 5시간 전에 청첩장 받은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면서 와. 야 근데 이게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톡 왔던 거. 아, 실제네. 바로 지난주네요. 지난주. 예, 차 빼라. 야, 차 빼라. 결혼식 가야 된다. 진짜네. 자, 아, 다람쥐 집배원이라는 사연이고요. 글쓴이는 익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도에서 집배원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100% 실화이기 때문에 익명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동네가 좁아서 누군지 특정할 수 있으니까요. 아, 이 정도면 익명으로 해도 다 알 것 같은데. 어, 익명도 이 사건 네. 얘기만 해도 저 성민이네 집이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때는 5년 전 추석쯤이었어요. 산속에 있는 집에 편지를 배송하러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울창한 숲길 위로 밤송이가 우수수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시골 살았지만 살다 살다 밤송이가 무슨 눈송이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건 또 처음 봤어요. 누가 터는 거 아니야? 내심 저렇게 떨어지는 밤을 오토바이로 밟고 지나가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송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밤을 줍기 시작했어요. 밤송이 사이에 숨어있는 밤을 발로 벌려가면서 손가락에 밤 가시가 찔리면서도 이거 주워서 엄마랑 나눠먹을 생각에 신이 나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빵빵하게 채워놓고 있었지요. 다람쥐가 볼에다가 식량 빵빵하게 채워놓듯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 어디선가 조금만 주워가. 어? 무슨 산신령인가 했어요. 누가 있나 하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괜히 찔려서 헛소리가 들리나 하고 다시 밤을 줍기 시작하는데 조금만 주워가. 등골이 오싹했어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 위 하늘 어디에서 들리는 소리 같았어요.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하늘에서 벌을 주나 하고 위를 올려다봤는데 글쎄 밤나무 꼭대기 위에서 한 어르신이 밤을 털면서 조금만 주워가. 나도 내려가서 주워가야 하니께 조금만 주워가. 금방은 못 내려오니까 하고 계셨더라고요. 뭐 저런 거지 같은 게 다 있나 하는 눈빛으로요. 괜히 죄송해서 죄송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슈. 아 이거 충청도군요. 아 죄송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슈.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아유 저 어쩐지 바람도 안 부는데 밤이 떨어진다 하셨어요. 쓸데없는 말 만들어 놓고 주머니에 있던 밤을 도로 내려놓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치는데 뒤에서 계속 그거는 가져가. 조금만 주워가.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후로 저는 최대한 그 어르신이 계신가 안 계신가 살피고 후다닥 편지 배송만 하고 돌아온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일기장이에요. 재수 시절 일기장이라는 제목인데 한성호 씨가 보내주셨어요. 1998년 2월 대구에 축구공만한 한방눈이 내렸다. 나트륨빛 가로등에 비친 한없이 내리는 눈. 새벽 2시 청주로 향하는 첫 기차를 대구역에서 탔다. 좌석이 없어 서서 4시간을 갔다. 청주에서 조치원까지 시내버스 1시간. 다시 1시간을 걸어 한국교원대에 도착했다. 기숙사 신청을 하러 왔다고 했다. 직원이 말했다. 전화로 하시면 되는데 직접 오셨나요? 오늘 일기 끝. 자, 하태희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소화불량에 시달리다가 아빠랑 같이 위 내시경 받으러 갔어요. 예약을 안 하고 갔더니 안내 직원분께서 수면 내시경은 오늘 못 하셔서 내일 다시 오셔야 하고요. 마취 없이 하시는 거는 지금 바로 가능하세요. 수면은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셔야 하고 그냥 내시경은 바로 귀가하실 수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됐죠. 아빠는 그냥 할래? 이렇게 물으셨고 아빠 나 괜찮을까? 아이 괜찮지 그럼. 에이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뭐가 뭔지 몰라서 그러지 뭐
이러고 쿨하게 접수를 했습니다. 저와 같은 이유로 제 뒤에 계시던 아저씨 역시 어이 저렇게 어린 학생도 아는데 뭐 저도 해보죠 뭐 하고 그냥 내시경으로 접수를 하셨어요. 제가 먼저 들어갔고 의사 선생님의 지시대로 옆으로 누워 요상하게 생긴 장치를 입에 끼고 수건을 얼굴 밑에 깔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뭘 하는지 몰라 어리둥절했는데 잠시 후 갑자기 검은 뱀 같은 긴 옷을 가져오시더니 입 안에 꿀꺽꿀꺽 넣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와, 이런 거였나요? 내시경이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끝나고 밖으로 나와서 울렁거리는 속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 계시던 아저씨가 들어가셨고 몇 분 뒤 그만해! 엄청난 괴성이 들리더니 곧이어 아저씨가 신발도 못 신은 채 문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콜록콜록 눈물 콧물을 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빠가 허, 저 아저씨 죽으려고 그러시네. 어? 넌 괜찮았어?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거길래 그래? 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아빠 안 해봤어? 아, 나는 수면만 해봤지. 야 이거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야. 배신자 아빠. 내일 오기 귀찮아서 그냥 하라고 한 거였어요. 아빠가 안 해보고서 네. 경험이 없는데. 그치. 너무 쿨하게.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가 116건. 많다. 추천수 한 건. 썩은 표정의 할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어. 썩은 표정의 할아버지.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코너에서 축구공 하나가 굴러왔어요. 무시하고 돌아서려는데 한 할아버지와 꼬맹이가 서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할아버지가 손자와 공놀이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이쪽 골목으로 걸어오시는 중이었고 뒤쪽에 있던 꼬마가 저에게 소리쳤어요. 아이씨 공 못 봤어요? 봤다고 대답하려는 찰나 제 쪽으로 걸어오시던 할아버지가 무척이나 피곤한 표정으로 속삭였어요. 아, 피곤하게. 공 못 봤어요? 못 봤다고요. 에? 그게 무슨 말이야? 못 봤다고 하라고. 못 봤다고요? 애가 물어보니까 그 청년한테. 하기 싫은 건지 할아버지 목자이가 있는데. 못 봤다고요. 야, 못 봤다고요. 못 봤다고요. 저는 잘못 들어서 멈칫했고 할아버지는 다시 다가오시며 정말 피곤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못 봤다고요. 못 봤다고요. 제발 못 봤다고요. 제발 못 봤다고 해. 저는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아저씨 공 못 봤어요? 할아버지 공 안 보여? 그렇게 할아버지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저를 지나쳐서 골목으로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공놀이가 힘드셨으면 하는 생각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공이 없네. 야 어떡하지 이거 어디 굴러가 버렸나보다. 어떡하지? 야, 공이 어디 굴러가 버렸나 보다. 어떻게 했냐? 정말 오랫동안 했나 보다. 아이고 어떻게 했냐? 공이 없어요? 야, 공 잃어버렸으니까 집으로 가야겠다, 그치? 야, 이게 어우 공이 없어졌다. 집에 가자. 그때 반대편 골목에서 외학생이 공을 드리블하면서 나타났어요. 아 공이다! 할아버지 공! 할아버지의 표정은 썩었습니다. 학생은 할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공을 몰고 와 꼬마에게 건네줬어요. 이 공이 네 공이니? 아 저기 있던데? 제 거 맞아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축구 계속 할 수 있어. 꼬마는 신이 났고 공을 주워준 남학생의 표정도 흐뭇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썩어 있었습니다. 미술학 시간? 제목이 미술학이라는 게 있네요. 그러면 저 대학인가 본데요. 네. 전 미술학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박사네 박사. 박사는 아직 아니고요. 학위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 어느 날 색채론 수업 시간에 PPT로 수업을 하던 도중 80인치 대화면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보여졌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눈길이 자꾸 민망한 쪽으로 갔고 얼굴이 살짝 달아오름을 느꼈습니다. 항상 우아함과 지적인 교양미로 가득 찬 교수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하셨어요.
왜? 이런 석고상은 항상 바나나를 내밀고 있을까요? 야, 이 교수님이야, 교수님. 교수님이. 교수님 아니에요, 교수님이. 아, 교수님께서. 대학원 박사학위 수업 시간에. 네, 박사학위 준비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왜 이런 석고상은 항상 바나나를 내밀고 있을까요? 어? 바나나? 바나나라니. 왜 지적인 이미지로 중무장한 교수님께서 저런 표현을 쓰셨을까? 여긴 또 애칭이라고 돼 있네. 저런 애칭이래. 미치겠다. 그것도 박사 수업 시간에 적지 않은 당황함에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당당하게 손을 들어 대답했습니다. 어, 중심을 잡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혼란스러웠어요. 나만 빼고 다들 흔히 쓰는 용어인가?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PPT는 다음 장을 넘어가고 또 다음 장을 넘어가고 거기엔 여지없이 바나나들이 중심을 잡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있던 언니 역시 표정이 저와 흡사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언니, 아까 교수님이 바나나를 내밀었다고 한 거 맞아? 맞는 것 같아. 그럼 남자들은 바나나가 중심 잡는 역할 하는 게 맞아? 그래? 그렇지. 우리 뭐. 아, 그런가 봐. 그때 갑자기 교수님이 아까 대답했던 그 학생을 일으켜 세우더니 바나나를 내밀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세상에 어떻게 학생 그것도 여학생한테 바나나를 박사학위는 다른가 봐요. 그래. 그러니까요. 그런데 깊이가 다른가 봐요. 그 학생이 네. 이랬더니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발 하나를 척 하고 내밀더군요. 어때요? 그렇게 발 하나를 앞으로 내놓으니까 중심이 더 잘 잡히나요? 그날 이후로 그 언니와 저는 바나나 시스터즈란 별명을 갖게 되었답니다. 윤성구 씨의 사연. 예, 예. 이길 수 없는 알바생 제목이에요. 알바. 저희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대할 때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 씨, 민상 씨, 재훈 씨라고 호칭하거나 서로 존댓말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친해지면 다른 직원 몰래 민상아 하고 편하게 재훈아 이렇게 하는 거죠. 대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알바가 왔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김, 형, 김형입니다. 형씨네. 아 형. 외자예요. 어, 동네 김, 강아지. 형. 동네 강아지도 이름 부를 수 있겠어요. 옛날, 형, 형. 옛날에 형. 형, 형. 왜? 형. 아우, 아우, 아우. 형, 형. 아, 아우, 아우, 아우. 옛날 개콘 코너 생각나네요. 예, 저는 내가 종로 바닥에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주먹을 쓰던 바로 내가 김, 김. 그럼 두. 아니 그 또 당신이 바로. 김두야. 아 김두 씨구만. 김형 씨입니다. 외자예요. 업무를 이분께 알려주기 위해 말을 거는데 자 우선 형 씨가 배워야 할 일은 아 형 씨 이거죠. 형 씨가 배워야 할 일은 아 뭔가 이상합니다. 형 씨라니. 형 씨? 아 어색해서 호칭을 누구누구 님으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형님이 한번 해보시죠. 에? 이상한데. 아 형님? 아 호칭을 다시 바꿉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기로 했어요. 형! 형 이거 해볼래요? 아씨! 어라 형? 아 왜 자꾸 지는 기분이 드는지 나보다 한참 아래인데 나이를 봤을 때 아니 좀 더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때 재훈아, 네? 민상아처럼 형아 이거는 이렇게 다루시고 저렇게 형아 아, 뭐래도 안 되는구나 아, 뭐래도 안 되네 아 성부터도 안 돼 김형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알바생이고 나는 그 친구의 사수야 야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성을 붙여 전체 이름을 불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형 김형 이거 좀 도와줘 아. 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이 친구에게 할 말이 있을 땐 직접 다가가서 그냥 어깨 동무를 하며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직원이 들어갔습니다. 부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도와줘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절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근처까지 막 뛰어가고 저기 이거 좀 찾아줘 이렇게 해요. 김형 그립네요. 아, 호칭이 만약에 뭐 직급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니, 무조건 이기는 이름이네 어딜 가든. 무조건 형되는 이름. 제목이 야라에서 생긴 일이에요. 야라요? 예. 뭐 이게 야간 라이딩이래요. 아 야간. 이게 오토바이인지 무슨 뭐 행글라이딩 뭐 이런 건지 자전거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 첫 줄에 써 있네요.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30대 여자예요. 저희 동호회 8명은 주말이면 춘천이나 가평까지 다녀오는데요. 이때 선두에서 앞에 있는 장애물들과 장애물들을 음성과 수신호로 알려주면 뒤따르는 사람들 역시 자기 뒷사람에게 전해줍니다. 맞아요. 그렇죠. 아, 해보셨어요? 우리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수신호를 해주고 뭐가 자전거 온다. 이렇게 라이딩 하시는 거예요. 상대편에서 뭐가 온다. 뭐 이런 게 알려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앞에 강아지가 나타났다. 이럴 경우 맨 앞에서 팔을 뻗어 가리키며 강아지! 아, 소리를 친다고? 아, 소리를 친다고? 이 정도는 소리 질러야지. 그래야 들리겠죠. 신호가 네. 아니구나. 네. 이렇게 외치고요. 그걸 받아서 회원 2, 3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야, 강아지! 강아지! 네,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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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족오락관인데? 강아지! 이렇게 전해주죠. 안전을 위해서요. 그날은 가평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 어느새 밤이 깊어 사방이 어두웠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오직 달빛과 자전거 라이트 불빛만이 비추는 가운데 8대의 자전거 페달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언더커브 중간쯤 갓길 풀숲 옆에 뭔가 허옇게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때 전 중간쯤에서 달리고 있었는데요. 저게 뭐지? 하던 순간 맨 앞 선두에서 사람! 어? 사람! 하고 외쳤습니다. 저 역시 반사적으로 그 물체 쪽을 가리키며 사람! 하고 외치며 자세히 바라보게 됐는데요. 자전거 라이트 불빛이 비춘 그곳엔 진짜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그 허연 건 엉덩이였어요. 싸고 있어. 설마. 이게 딱 봤는데 엉덩이인지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오씨 이게 뭐야? 오씨 이게 뭐야? 오 부득 팍팍팍 부득 부다닥 팍팍팍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때 다시 선두에서 뒤쪽을 가리키며 똥. 어둠 속 무대 위에 핀 조명처럼 8개의 조명 아래 빛나던 아저씨 그리고 똥.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었어요. 익명으로 보내신 사연입니다. 평소 먹성이 좋았던 저는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아 여자분이네. 평소 먹성이 좋았던 저는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먹성이 더 물이 올랐죠. 덕분에 단 1초도 입덧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틈만 나면 남편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사오라고 노래를 불렀죠. 누구지? 그중에서도 계속 뭔가 진동이 오죠? 네. 그중에서도 특히 많이 땡겼던 것이 바로 수박. 하루에 큰 수박 한 통씩 먹어치우면서 임신 기간 동안 하루에 큰 수박 한 통을 먹어줘. 임신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양의 수박을 해치웠고 수박에 꽂히셨구나. 저희 와이프는 복숭아에 꽂혀갖고 복숭아도 아주 비싼 곳에서 파는 한 알에 만 원짜리 하는 복숭아. 야 그게 그렇게 먹고 싶다고 참. 그러더니 이렇게 멋진 아들이 태어나긴 했죠. 아, 신랑은 퇴근길에 수박 한 통씩 들고 와서 현관문 렌즈 앞에 수박을 들여보야만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수박 들어야지 문을 열어줬대. 이렇게 미친듯이 수박을 먹어치우던 저를 보며 친정엄마는 항상 혀를 끌끌 차셨죠. 그러다 하루는 친정엄마와 시간이 맞아서 함께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었어요. 참고로 저희 집안이 기독교라서 기독교 재단의 산부인과를 다녔고
종교적 특색으로 인해 아이의 성별을 웬만해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병원이었죠. 그래도 산딸이 가까우면 넌지시 힌트를 주기도 한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고자 집중을 했죠. 그런데 친정엄마와 함께 병원을 찾은 그날 초음파로 뱃속에 아기를 보시던 선생님이 쭈뼛쭈뼛 말을 꺼냈어요. 아, 아이가 분홍색이네요. 저는 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아 이거 딸이구나, 이제 신생아 용품은 예쁜 분홍색들로 다 싹 다 준비해야 되겠어 생각하며 기뻐했는데 순간 갑자기 저희 엄마가 제 등짝을 쫙 내리치면서 소리를 쳤죠. 야 얘들아, 네가 수박을 그렇게 먹으니까 애기가 분홍색이 된 거 아니야. 작작 좀 쳐먹어야지. 얼마나 쳐먹었으면 애 색깔을 분홍색으로 만들어. 아! 그러시더니 의사 선생님을 향해 목 놓아 애원하셨죠. 아이고야 선생님, 애기 색깔이 분홍색이면 다시 살색으로 바뀔 가망이 없는가요? 애미가 미친듯이 애미가 수박을 먹어갖고 그냥 안 그래도 제가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게 진짜 애기한테 영향을 미쳤는가 보네요. 아이고 어쩐데요 선생님, 애가 살색으로 돌아올 가망은 없는 건가요? 한 5초간 병원은 정적이 흘렀어요. 상황을 파악한 선생님과 간호사들은 여기저기서 빵빵 터져갖고 그냥 웃어대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나 창피해서 얼른 엄마에게 다그치듯 말했죠. 아니 애기가 딸이라고 지금 힌트를 주신 거잖아. 무슨 애기 색깔이 진짜 분홍색이냐고. 수박 먹으면서 씨도 같이 먹었는데 그럼 씨는 그럼 애는 전박이겠냐 이마. 아 진짜 창피해서 진짜 못살았지 엄마 진짜. 아주 뽀얗고 예쁜 딸을 낳아 잘 지내고 있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 가족이 배꼽을 잡고 오는 해프닝으로 남아있어요. 김영주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산후도우미 이모님과의 이별.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출산을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는 지난 2월에 예쁜 딸을 출산했고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았답니다. 그 사이 산후도우미 이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정이 듬뿍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약속된 두 달이 지나고 이모님을 마지막으로 뵙게 됐던 날 친구는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고 우울했대요. 혼자서 아기를 봐야 한다는 걱정도 있지만 매일 친정엄마처럼 의지하며 함께했던 이모님과의 시간들이 자꾸 생각나서요. 그래서 진심이 담긴 손편지를 써서 전해드리면서 이모님을 보내드렸대요. 어떡해? 나 계속 눈물 나, 친구야. 그럼 문자라도 해봐. 그래도 될까? 또 연락해도 될까? 아, 그럼. 친구는 저의 이런 얘기에 또다시 이모님께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죠. 우리 아기를 친손녀처럼 잘 돌봐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얼마가 지났을까? 친구야, 답장 왔어. 근데 나 못 보겠어. 답장 보면 나 또 눈물 날 것 같아. 전 그래도 얼른 확인해보라고 했죠. 근데요, 이모님이 보내신 답장엔 이렇게 적혀있었대요. 너무나 감사해요. 마음을 담은 손편지에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늘 건강하고 예쁜 애가랑 늘 행복하게 지내요. 아, 그리고 이따가 시간 되면 요금 보내주세요. 문자 안 보냈으면 어쩔 뻔했대요. 끝났어요. 네. 돈을 안 보내주시고서 잊어먹고 문자만 계속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리웠고 막 애틋한 마음을 정작 페이는 안 드리고 페이를 안 하고 그거 하니까 이모님이 이렇게 뭐야 돈을 안 주고 편지를 보내. 말로만 계속 어떻게 자는 거야? 말로 때우려는 거야? 어떻게 자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셨겠네. 아 이모님도 멋지시네요. 에러, 에러, 에러.